나질과 예 신을 띱니다. 이름 보셨죠? 밑에 책 앞에 제 이름 있습니다. 이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일자에 갈지자 한 길로 가라고 아버님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세법 정확한 과목이죠. 정확한 내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배우는 과목의 정확한 내용부터 제목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세법 어디 시험 치냐 하니까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쪽 세법 시험 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말고 일반적인 세법 내용과는 다르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보통 우리 세법 하면은 뭐 세금 하시지 않은 분들은 뭐냐 하니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뭐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우리 2차 과목의 세법의 정확한 과목 이름 압니까? 정확한 과목 이름이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몇 문제 나오죠? 세법 문제가 16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다른 과목은 뭐 대부분 40문제, 공시 세법 합쳐서 40문제지만 공시 지적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14회, 15회까지만 해도 세법이 20문제, 공시 지적이 20문제 딱 정확히 반만씩 나누는데 그 이후 세법의 문항수가 좀 줄었습니다. 16개 문제 나오는데 16개 가운데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니까 총론 문제. 오늘 하게 되는 총론. 조세 일반적인 용어, 조세의 구분, 이런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한 문제는 뭐 평소 보지 못한 내용들을 내거나 약간 까탈스럽게 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론 두 문제, 그럼 국세, 지방세. 현재 14문제 남았는데 14문제 가운데서 국세 문제를 보통 보니까 지방세부터 문제 할까? 지방세. 국세.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굉장히 자기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거의 반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문제 이제 8개. 14개 나오니까 7문제. 국세 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 뭐뭐 있습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문제는 요세 가지가 출제됩니다. 물론, 우리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요령을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상당히 의외적인 부분이었고, 뭐, 또다시 지방소득세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요세 가지 가운데서 보세요. 취득세가 몇 문제냐니까, 취득세가 맥시멈 최저 세 문제입니다. 많이 나온 다음에 네 문제까지 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 문제 정도, 등록 면허세가 한 문제, 재산세가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보통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 출제하는 편들입니다. 국세 가운데서 소득세. 시험에 나오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이하고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가운데서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나오는 사업소득. 이놈을 거의 매년 정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있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이 한 다섯 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가만히 봐요. 자, 요 순서가 소득세와 종부세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국세, 지방세 이렇게 냅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 뭡니까? 제일 많이 낸 세금은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과 보유 양도,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단계 단계마다 핵심적인 세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재산, 양도.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공부할 시간 없다. 최종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공법도 봐야 되고 다른 과목 봐야 되는데 세법 볼 시간이 없다. 뭐 결과적으로 요세 가지 세금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세 가지만 보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 10문제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70개 가운데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오잖아요, 초.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내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나온 데서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까? 다섯 문제 나온 데서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문항수 많은 쪽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지. 한 문제를 출제하는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까탈스럽게 내고, 다섯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평이하게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틀리는 내용도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해야지,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실제 수업을 하더라도 뭐 상세하게 설명해도 한 시간 반, 뭐 간략하게만 한 시간 정도 하면 내용 끝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수업하면 내용 끝나거든. 얘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합니다. 이 조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른 조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또다시 구분해 보면 이게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기 취득 관련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 보니까 몇 문제? 4개에서 뭐 5개 정도. 그다음 보유 관련 세금, 요거 재산세, 요건 보유. 그다음 보유하는 돈이나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 몇 문제입니까? 두세 문제에다가 한 문제 하니까 4개에서 5개. 그렇죠? 보유 관련 세금이 또 4개에서 5개. 양도 관련 세금이 5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이렇게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는 편들이고, 그다음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3분의 1, 보유 관련 세금 3분의 1, 양도 관련 세금 3분의 1.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아까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무작정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맞춰봐야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단계단계마다의 문제도 좀 문항수를 맞춰봐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저작년에 죠 공시지적법 문제를 딱 치고, 40문제를 딱 치고 나니까 제가 답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40문항 가운데 1번 문제, 2번 문제, 1번이 답, 2번이 답, 3번, 4번, 5번. 이게 정답이 2015년도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요놈 8문제. 요놈 여덟 문제, 요놈 여덟 문제. 요렇게 돼 있어. 1번을 답으로 삼은 게 8개. 요렇게 해서 정확히 5, 8, 40, 40문제 돼 있더라고. 재밌죠? 실제 뭐 이거 연구한 사람 잘 없잖아. 어쨌든 연구한 게 아니고 시간 남다 보니까 시험 치고 난 뒤에 뭐한 보름 정도, 한달 정도 남으니까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올해 2016년도. 원래 시험을 치고 또 공시지적 문제를 또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번 8문제, 2번 10문제, 3번 7개, 7개, 7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결국은 8문제, 8문제, 8문제에서 한 문제씩을 빼서 뭐 2번을 좀더 답이 많은 것 같은. 근데 세법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도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뭐 13문제가 가고 여기에 뭐 5개를 읽고 여기 4개를 읽고 이런 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시험을 치더라도, 이건 나중에 시험 칠때 이런 게지만, 시험 칠때 내가 정확히 이건 답이다. 정확히 내가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런 것도 먼저 체킹을 하고 난 뒤에, 아, 요거 긴가민가 한데, 요 문제는 아예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남아있는 것, 정답이 지금 현재 딱 배치했을 때, 요 놈이 2번에 제일 많이 비어있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것 전부 2번에 다 찍으면 됩니다. 물론 40문항 가운데 모르는 게뭐 20개씩이고 이러면 이제 할말 없지만,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만 공부가 되어도 40문제 치고는 아, 헷갈리고 모르고 하는 거는 긴가민가 하는 거는 한 6, 7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체킹한 내용 지문 가운데 남아있는 것, 모자란 것,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다 같이 찍어야 돼. 보통 사람들이 틀릴 듯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 틀릴 때는 요거 2번 같은데, 요거 1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자기 짐작으로 찍거든. 대부분 틀려요. 그 확률상 높이는 건 1, 2, 3, 4, 5 가운데 정답이 제일 적게 나왔던 부분을 아예 전체를 다 같이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찍는 것이 오히려 패턴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맞을 거고, 우리 세법하고 있지만 세법을 떠나서 공부를 언제 하는가 봐요. 공부를 언제 하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 에빙하우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뭘 연구한 사람이냐니까 망각. 망각. 인간이 언제 망각하는가 합니다. 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사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요만큼 학습을 했다. 학습하고 시간이 경과됩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는지. 사람은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한 직후 돌아서서 급격하게 망각을 시작합니다. 이게 망각 곡선입니다. 망각 곡선. 학습 직후부터 급격히 망각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딱 배우고 난 뒤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나고 하면은 거의 배운 내용의 80% 가까이가 머리에서 다 날아간다 합니다. 아, 물론 익숙히 알고 있는 거 있죠.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 배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낯선 내용을 배웠다. 처음 내용을 배웠다. 그 상태에서 아무런 내용도 보지 않고서 일주일, 열흘, 한 달 지나버리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결과적으로 뭘 연구하는 거냐니까 그럼 뭘 언제 공부할 거냐, 언제. 학습을 언제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학습은 이때 해야 된답니다.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대부 남아있을 때, 이때 학습을 하는 것, 우리 이를 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때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거의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학습하는 것은 복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학습,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공부는 언제 하는가 하니까 학습하고 난 직후 돌아서서 반복 연습하는 것, 그게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현재 마이크 진지는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니까 그날 배운 것 그날 반드시 복습을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온 편들입니다. 중고등학교도 가도 애들이 수업 딱 마치죠. 과목쌤이 딱 나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방금 배운 내용들을 처음 읽어보든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걸 예습적으로 미담 쭉 살펴본다든지 이런 애들이 거의 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어떡합니까? 과목쌤 딱 나가시자마자 뭐하냐니까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머리에서 다 날리고 다음 시간은 깨끗한 머리로 새로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언제 망각하는가 이래 연구한 사람은 젠슨이라서 젠슨. 저 사람은 사람이 언제 왜 망각하는가 왜 망각하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 이론은 간섭설입니다. 간섭설. 사람이 우리 빙판에다가 돌을 던져봅니다. 빙판에 돌 던지면 어떡하죠? 쭉 미끄러지죠. 왜? 마찰되는 게 적고 간섭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 힘에 있어서의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래에다가 돌 던지면 한두 바퀴 구르고 끝나버리지 않죠. 왜? 마찰되는 게 많고 간섭되는 게 많거든. 거기에서 착안해서 사람의 기억도 그럴 것이다.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했을 때 그 학습한 내용이 오롭게 지속되려면 간섭되는 것이 적어야만 실제로 오래 기속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배웠다. 이걸 기억을 오래 하고 싶으면 내가 배운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 쓸데없는 걸 자꾸 머리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컴퓨터도 내가 필요한 내용들, 진짜 꼭 필요한 자료를 집어넣는 거하고 쓸데없이 아무 자료나 막 컴퓨터에 계속 올려놓는 거하고 뭐 남자분들 뭐 야동하듯이 뭐 이상한 자료 올려놓고 이런 결국은 컴퓨터가 능력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간섭을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간섭을 줄이자 이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침에 아주머니들 오신데 보니까 좀 약간씩 늦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항상 보니까 은하원에 가니까 아 왜 그렇게 항상 뭐 1, 20분 늦냐고 하니까 아침 드라마 보고 오신다고. 8시 반에 시작한 아침 드라마 보고 그거 끝나고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시간이 항상 이렇다면서 드라마는 공부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드라마는 1편, 2편 정도까지 보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떡합니까? 오늘 딱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낮에도 좋지만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한 3, 40분 정도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공인된 이론인데 사람은 잘 때 있죠. 주무실 때 그날 있었던 일을 머리에서 자동 저장을 한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머리가 자동 저장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바로 새롭게 오늘 배우는 한번 쭉 읽어보고 딱 주무시면 그 내용이 머리에서 자동 저장된다는 이게 일반 교육에서 공인된 이론입니다. 수업 딱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수업이야 3시간 정도 하지만 책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시간이지 집에 가서 보시면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또 핵심적인 내용 한번 쭉 읽어보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 바로 직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 기억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 문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간이 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뭐 3시간에다가 8주, 뭐 9주 이런 정도 하면 충분히 무슨 뜻이다, 왜 그렇다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가급적이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세법 공시를 반반씩 합니다. 같은 날에 반반씩 하는 학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세법 한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공시하고 그 다음 주 세법하면은 딱 배우고 2주 만에 세법 보면은 앞에 배웠던 거 상당히 많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진도가 쫓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암기로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인 제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좀 따져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재 보시니까 220쪽, 221쪽 조세 총론 나오죠. 지금 11월, 12월 달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상세한 내용,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보다는 무슨 의미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총론 보니까 조세의 정의 나오죠. 이 조세의 정의는 시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내기 위해서 나오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세금을 배우니까 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만 보자는 것이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누가 징수합니까?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을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두 번째 주로 보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 시작하죠.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되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낼 테니까 세금 내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이런 반대적 급부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가불병이 나란히 길을 가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대화를 하는데 너 어디 가냐니까 전기세 내러 간답니다. 너는 어디 가냐니까 전화세 내러 간답니다. 너는 하니까 나는 수도세 내러 지금 가고 있답니다. 요 세 명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 하신 분 누굽니까?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요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 하신 분 누구겠습니까? 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 전기, 전화는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거지 국가가거나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도 KT 등에서 하는 거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전기와 전화는 반대 급부로 내는 겁니다. 내가 전기를 사용한 곳 대가성으로 내는 것이 비대가성, 비보상성 아니거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이렇게 말하. 그럼 수도는 지자체가 합니다. 사실은 수도는 지자체가 하지만 이 돈은 뭡니까? 상수도를 이용한 대가, 하수도를 이용한 대가성으로 내는 것이 반대 급부 없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도 요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수도세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적 급부를 가지기 시작하면 세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 가서 등본 한 통 떼서 주민등본 떼고 인감 하나 떼고 하니까 지자체에다가 돈 줍니다. 그럼 뭡니까? 행정적 용역의 대가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수수료, 행정수수료 이렇게 말하지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반드시 국가 지자체가 하되 반대적 급부 없이 내는 것, 이런 것을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거는 조세의 부과 목적입니다. 세금을 왜 받을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국가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부차적인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거나 소득의 재분배나 자원의 재분배나 여러 가지 뭐 다른 2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재정 수입을 위해서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합니다. 그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59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한다고, 조세의 종목, 어떤 세금을 받을까, 세율은 어떻게 할까, 법률이 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우리 지금 집에 애들 보니까 뭐 드라마 보고 있는데, 뭐 세금에 관련된 38수사인가 하는 뭐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 과거에 최불암 씨 나왔던 좋은 나라 국민본부 보니까 뭐38 기동대,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38 기동대, 뭐38 수사 이름 하는데 그게 왜 나오니까 헌법 38조, 대한민국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하죠. 납세 의무가 38조입니다. 근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더 중요한 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어디에서? 국회에서 국민 그 국회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 말은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동의하에서 세금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세권자가 자신의 과세권을 남용하는 걸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자, 원칙은 금전급부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속 받아보세요. 어른 돌아가시면서 토지 뭐한 5억짜리 하나, 건물 20억짜리 하나, 그다음 주택을 상속받고 차량을 상속받고 있는데, 어이 금전, 현금은 막상 한 2억밖에 안 되는 거야. 상속세가 한 5억 나왔다? 금전 2억밖에 없는데. 5억을 다 금전 납부하라?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이 적으면 그다음 육아증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조세, 그리고 현재 조세에서 물납, 금전이 아닌 물건을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국세로서는 상속세, 이런 것들이 물납이 가능합니다. 우리 작년 2015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가능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했는데 2016년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딱 폐지되고 나니까 봐요.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가능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했는데 원래 폐지됐거든. 폐지되고 나니까 올해 시험에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오면서 종부세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린 것으로 정답. 뭔 말인 줄 압니까?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폐지되거나 이런 시험 지문에는 거의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어떤 내용이 개정될지, 폐지될지, 개정될지, 신설될지 알수 없어도 12월 말, 1월 첫 주가 되면 어떤 법이 신설되고 개정되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개정되고 나면 1월 달부터는 아, 요게 폐지가 되었다. 요게 개정되었다. 그럴 때 이제 상세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세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니까 조세의 분류 나오고 있죠. 조세의 분류, 세금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 다른 말로 과세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세 주체, 과세권자.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가? 그 과세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면 이를 국세라고 이야기하고 지자체가 되면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가 되죠. 광역 지자체, 기초 자체. 광역 지자체가 된다면 특별시 광역시세 또는 도세 이렇게 표현하고 기초 지자체, 시군구가 주체가 되면 시군세 또는 구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함께 섞여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뭐 교재 보니까 과세 주체에 따라서 뭐 국세와 지방세 쭉 나오고 있죠.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일세목, 일세법 원칙 이런 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국세는 하나하나 세금이 하나하나 독립된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이렇게 하나하나 세금이 하나하나 독립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세목, 일법률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두 개의 세금을 모아 하나의 세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증세만 예외고 이야기 쭉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있죠. 우리 시험에 다음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고 있는지, 국세끼리 묶인 걸 찾아보라고, 지방세끼리 묶인 걸 찾아보라고 이렇게 나온 문제가 5회 시험 때였습니다. 5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는 단 한 번도 앞뒤로 국세, 지방세 구분할 줄 알고 있는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세법 문제가 40문제쯤 되면은 국세, 지방세 구분해보라고 이런 문제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그 문제 가지고 한 문제를 흡입하고 지나갈 만큼 문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지방세, 그런 정도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세,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앞에 말씀드렸죠? 국세에서 실제로 세부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딱 요 두 개밖에 없다고. 요거 말고 이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어떤 게냐니까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특별세, 자, 이런 세금들이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나 교재 나오면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지, 증권거래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신경 필요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조세 가운데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이렇게 혹여나 오더라도, 요게 끝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죠, 제가? 현재 시험 과목의 정확한 제목은 부동산 관련 조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아무 관련성 없는 그런 세금까지 머리에 다 집어넣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세금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지방세로서 부동산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언제나 요 세 가지 가지고 문제 시험을 치죠. 자, 요거 말고 이제 시험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 대표적인 것은 일단 지방자 나온 것은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우리 지방소비세 이런 세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낯설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세금 가운데서 세금의 액수가 제일 큰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국세가 80%, 지방세는 2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지방세 20%밖에 안 되는데 지방 자치단체, 자치를 하려면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만 자치가 되는 거지. 아니, 재정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자치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 시대가 아니야. 지방 자치 시대입니다. 지방 자치 시대. 자치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항상 아버지 돈 좀 달라고, 엄마 돈 좀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사정삼아 살아가고 있는 지방 자치 시대입니다. 그러다 지자체가 뭐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그럼 지자체가 국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물건을 소비하면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리 지방에 식당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에 있는 소비를 하는데 왜 국가가 이 세금 받아가냐고, 이걸 지방세로 전환시켜달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가도 그렇게 안 해주지.
국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에 몇년 전부터 부가가치세, 요 세금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자체에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그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한 5%인가 떼서 지자체 넘겨주는 세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주민세. 뭐, 요런 세금들이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무슨 세, 무슨 세 나오니까, 아,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시험에 이거 구분할 줄 알고 있냐고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그럼 2번,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 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이야기하고,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적인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들은 보통세가 되죠. 우리 목적세, 지금 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조세 가운데 대표적인 목적세가 바로 방위세입니다. 방위세. 옛날에 방위세라는 게 있었거든. 그왜 그러냐 하니까 일반 예산에 있는 국방 예산만으로는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방위세를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 있는 국방 예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목적세, 이제 방위세가 폐지됐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목적세는 그 목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자, 목적세는 어떻게 했죠? 교재 보니까 목적세, 국세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국세 목적세 세 가지, 교교농 세 가지가 나오죠.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요세 가지가 국세의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요두 가지가 지방세로서 목적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있죠. 요거는 13회 시험까지만 해도 다음 조세 가운데서 국세로서 목적세인 것은, 또 박스 안에 묶어놓고 다음 목적세 가운데서 국세를 골라보라는 둥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13회 시험 이후로는 목적세 관련 지문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만큼 지금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문제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다음 조세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할 때, 뭐 예를 들어 2번, 지방세 목적세에는 이러이러한 세금이 있다. 야, 그런 정도로 지문 하나 차지하고 나갈 확률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국세 목적세, 지방세 목적세 굉장히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구분해서 보시도록 하고.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집적세와 간접세를 보이겠죠. 요놈은 1회부터 27회까지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요도는 거의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험의 특성이 뭔지 압니까? 중요한 취득세를 하든 재산세 하든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부분을 가끔 자꾸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시험을 27번, 28번 치다 보니까 세금 종류는 빤하게 5개밖에 없는데, 시험을 그냥 30번 가까이 쳐봐요. 낼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부분을 자꾸만 끌고 나오고, 자, 이런 식의 의미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적세와 간접세도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조세 일반 분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나중에 혹시 서점 가시거든, 세법전을 찾아봐. 세법전. 세법, 이제 법전 따로 있습니다. 세법전이 있는데, 국세편, 지방세편,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집적세편, 간접세편,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 조세 일반 분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뜻이거든. 집적세와 간접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집적세는 조세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봐도 집적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말하며, 조세 증가 불가능. 담세자,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요 사람과 납세자, 실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 증가가 불가능하다. 근데 간접세는 조세
소세 증가가 가능할 것을 예측하고 만든 세금입니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중국집에 가서 짬뽕 하나 사 먹었어. 근데 이게 가격표를 보니까 5,500원 돼 있네. 5,500원. 자, 요만 요 가격에 짬뽕을 사 먹었다. 신용카드 딱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음식값이 5,500원입니까? 아셨죠? 음식값은 5,000원이고 5,000원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00원. 여기 붙잖아요. 문제는 이 5,500원. 500원 누가 냅니까? 소비자가 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세금은 누가 냅니까? 부가세는 사업자가 사업적 목적으로 매입과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은 부가가치세, 뭐 세무서 내고 이런 전혀 없습니다. 부담하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실제 세금의 납부이면 사업자에게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간접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에 하나 시험에 나오더라도 간접세 하면 조세 증가가 가능하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저런 것이 있다. 요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외우기 싫다. 용량이 힘들다. 다른 거 외울 것도 워낙 많은데 이거 언제 외우냐? 그런 생각 들면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나올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자꾸 시험을 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부분을 자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해서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부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이런 것이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그다음 4번 보니까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그래서 통상 뒤에 가면 용어 나오지만 과세 표준이라 하면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 세액 산출의 근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렇게 돼 있어. 1번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세금들은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취득세. 취득세는 자기가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곱하기 세율,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등기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전세 금액에 곱하기 세율, 저당권 설정하고자 한다. 채권 금액에 곱하기 세율. 자, 금액입니다. 재산세, 재산 가액에 곱하기 세율, 소득 금액에, 부동산 가액에 이렇게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바로 1번 종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가세. 금액과 가액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고 해서 이걸 종가세라고 부릅니다. 따를 종자, 쫓을 종자를 써서 무엇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가? 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종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금액과 가액 상관없이 일부 세금들은 수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겪어본지 몰라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방금 앞에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 저당권 설정하면 채권 금액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했다가 다음에 돈 갚으러 가면은 말소하죠? 돈을 다 갚고 나면 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기간 끝나서 나가면 전세권 말소등기합니다. 말소등기할 때는 금액, 가액 상관없이 한 건을 말소할 때마다 6천원 받습니다. 1,000만원짜리를 말소도 6천원, 1억짜리 말소도 6천원, 1,000억짜리 말소도 6천원입니다. 한 건 말소할 때마다 말소등기는 건수에 따라 세금 받습니다. 이렇게 건당, 건수에 따라서 얼마.
지역자원시설사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개발하거나 온천수, 지하수 이런 개발할 때는 온천수, 지하수 물 1리트당 얼마, 리트당 얼마 왔습니다. 이렇게 금액과 가액 상관없이 수량 등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표현합니다. 종량세. 그럼 무엇에 따라 세액 산출한다고? 수량 등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서를 종량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 과표를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는지,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앞으로 보실 때는 공부하실 때 우리 시험에 종량세 사용하는 것은 건수를 바탕으로 세액 산출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등록면허세, 오직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종량세 이렇게 나오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다 금액과 가액이지 오직 건수를 가지고 하는 종량세밖에 없어. 등록면허세. 그럼 어떤 게 없습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은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이런 세금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문제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면 종량세가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되 종량세를 쓰는 것 유일하게 등록면허세인데 걔도 건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면적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뭐 나옵니까? 다음에 세율 나오죠. 다 칠판법입니다. 세율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퍼센티지 떠올립니다. 퍼센티지, 비율. 근데 비율을 만약 떠올린다면 이놈, 수량, 면적, 건수. 자, 여기에다가 비율을 딱 정해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한 개. 한 개에 10% 받겠다? 그럼 세액이 얼마나 옵니까? 한 건에 10% 받겠다? 세액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종량세를 쓰게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액으로. 한 개에 10원. 그럼 세금 10원 받으면 돼. 두 개가 되면 세금 20원 받고, 한 건 말소할 때마다 6천원. 두 건 말소하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1,000만 원짜리 말소에도 6천원. 말소 등기는 1억짜리 말소도 6천원. 금액, 가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냐니까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정액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신 과세 표준을 종가세로 쓰고 있다. 또 세율이 이제 비율 나옵니다. 퍼센트제로 오는데 요 퍼센티지가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항상 일정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 1억짜리라도 10%, 1000억짜리도 10%, 1조짜리도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아, 정률세라고 합니다. 정률세, 세율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게 변동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것들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뭐 할 때 누진세 쓰고 있죠? 뭐 할 때 누진 사용합니까? 그렇죠. 전기요금 누진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경우에 누진세를 쓰나 하니까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재산, 소득,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씁니다. 당신 많은 소득을 벌고 있구나. 굉장히 높은 가액의 집을 가지고 있구나. 재산이 많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소득을 재분배하자. 부를 재분배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다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평등을 이루어내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존 롤츠의 뭐 하는 정의론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요것처럼 이런 세금들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 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과세 표준 1년간 생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세율, 1년간 생긴 소득이 1억 5천을 초과할 때는 38% 세율, 5단계로 소득세 누진세 쓰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0.1에서 0.4, 4단계, 종합부동산세 0.5에서 2%까지 5단계, 이렇게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세액이 있습니다. 세액이. 금전, 가액이 있어. 근데 세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세율이. 이렇게. 여기 뭐겠습니까? 이게 증여세입니다. 금액이 1억이라도 세율은 10%. 금액이 10억이라도 세율은 10%.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은 세율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누진세는요, 이게 누진세거든. 금액이 1억일 때는 세율이 여기 있는데, 금액이 이만큼 커지니까 세율은 따라서 이만큼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또다시 뭐 용어할 때 이런 내용 나오게 하겠지만, 이렇게 세율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종가세가 되면 세율이 비율로 나오면서 증률이 되든지 누진이 되든지,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오면서 증액세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6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론 가운데서도 시험에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6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게 됩니다. 잠시 후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